네, 오늘 지금 퇴비를 주고 있습니다. 날씨가 겨울 날씨라 상당히 춥습니다. 추워도 보통 12월 초순에 저는 이제 거름을 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학개나무 밭입니다. 학개나무 밭에 지금 퇴비를 주고 있는데, 올해는 이제 그 가축분 퇴비, 여기 보시면 이제 스테비아 골드라는 그 퇴비입니다. 이 퇴비를 나무 한 주당 하나씩 전부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. 이제 차로 옮겨서 일일이 갖다 놓고, 이것도 사실 힘드네요. 갖다 놨습니다. 이제 이거를 뭐 봄에 주는 것보다는 가을이나 초겨울 퇴비로 주는 것이 훨씬 더 나무에는 이롭기 때문에 퇴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 퇴비를 뿌릴 때 상당히 힘이 듭니다. 여러 개를 지금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 퇴비 포를 쉽게 자르는 방법, 뭐 나름대로 이제 다 노하우가 계실 겁니다만은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. 두 가지 방법을, 도구를 이렇게 칼, 이제 이렇게 농사용 원예 작업을 하실 때 쓰는 돌칼입니다. 이 칼하고 낫이거든요. 낫으로 이제 자르면 좀 쉽더라고요. 그래서 이 칼로 먼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칼 끝털이부터 이렇게 가 쪽으로 쉽게 잘라주고, X자로 잘라주고, 삽으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. 이렇게 뿌리면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골고루 이제 뿌려주면, 뿌리가, 나무가 크기 때문에 뿌리가 뭐 사방으로 이렇게 뻗어 있거든요. 그래서 아주 쉽게 스티브를 뿌리면 되겠습니다. 한 하면 이제 골고루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면 나무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. 뭐 낫도 가능합니다. 낫이 좀 이제 잘 들어야 되는데, 이 낫은 지금 갈지 않아 가지고 좀 약간 무딥니다만은, 이 낫도 여기서 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. 이렇게 아주 쉽게 잘라서. 그런데 여기를 이제 잘라서 하게 되면 뜨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뿌릴 때 불편하기 때문에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서, 가운데를 이렇게 X자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작은 능률도 빠르고 일하기가 쉽습니다. 일하기가 편리합니다. 그래서 오늘 퇴비 뿌릴 때 간단한 팁이지만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, 즉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